내일 시초가에서 우리가 또 노려볼 만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당장의 내일 시초가도 중요하겠지만 네. 기다리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요즘 음식료 쪽에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상을 말씀을 드리고 대상이요? 싶고요. 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HIMR 관련된 가정 간편식도 있고 그다 장애 또 한 장인이죠. 그래서 고추장 된장 네. 이쪽에서 또 매출이 상당 부분 나가면서 조미료까지 이어지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곡물가 하향 안정, 뭐 팜유 하향 안정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제품 가격이 인상을 했다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향된다. 기대감이 높죠. 네. 게다가 또 필수 소비재다라고 하게 되면 비싸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반대로는 또 원화까지 약세로 되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수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또 부담은 드는데 게다가 또 한 차례 더 업체 입장으로는 가격을 인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정부는 완고합니다. 물가 안정 정책을 쓰는데 라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또 고민은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밀 가격의 하락, 소매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옥수수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상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매출 구조상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전분당 같은 경우 또 라이신 같은 경우 어떤 주 원료로 쓰다 보니까 이쪽의 하락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쪽인데 또 하나 지금 같은 기조 쪽에서 수출이 계속 좋은 쪽으로 수출 비중이 지금 현재 한 35%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이 확대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원자재는 수입해서 환율에 대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환율 효과를 누린다는 쪽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수출이 좋은 음식료 업종은 호재가 아니겠느냐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한 1,600억대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7,5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게다가 배당 3.7%대 생각을 하게 되면 여전히 오늘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거의 횡보입니다. 박스권인데 탈피하게 됐을 때는 약 한 2만 4천 원대 부분까지는 적어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대상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좀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대상 음식료 업종 중에 대상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천 차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까요? 네, 저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 기본적으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모, 그리고 건축, 마지막이 플랜트인데 우선 토목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항만댐, 대교와 같은 사회 간접 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올해 정권이 바뀌었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많은 공약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회 간접 자원에 대한 확충과 여기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분명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건축입니다. 건축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파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위축되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가격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대출이에요. 지금 대출이 어느 정도 조금씩 풀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처럼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역마진이 남아요. 필연적으로 최근에 모집 공고가 나온 많은 브랜드들 보더라도 분양 가격이 꽤나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을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것은 매출액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얼마 전에 넘어갔었고 지금도 90달러 수준이에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이라면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플랜트를 해본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죠. 수익성이 꽤나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외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플랜트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역시 건축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5%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분양 가격이 조금만 오른다 하더라도 네. GS건설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3만 원 내외 혹은 3만 원 아래에만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 또한 외국인이었죠. 지난 7월 11일부터 약 열흘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게 아직까지 많은 매도 물량을 견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정말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 네. 가급적이면 해당 종목 내일 시가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3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과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의 대상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내일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황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고은별 캐스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